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맥을 좀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사실 이제 저기 91년에 소련 공산당 소연방이 해체가 되고 난 뒤에 소위 말하자면 전체주의의 종말 그 상황에서 사실은 1990년대 초에 사교 이런 NL이든 PD든 이게 말라 죽었어야 될 상황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주사파든 막스 레닌주의든 1990년대에 저게 말라 죽었어야 돼요. 원칙은. 원칙 그렇죠. 예, 그 당시에 한겨레 신문에 제가 났던 칼럼을 기억하는데 예, 예. 그때 그 칼럼의 제목이 뭐냐면 진보의 시계는 몇 시인가요? 그렇죠. 그 칼럼의 내용은 진보는 시대착오다. 그래서 1, 2년 동안 상당한 위기를 느끼고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그랬더니 아 내가 헛된 짓을 했구나 해서 돌아선 사람도 많지만 또 다른 방편으로는 재결집이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뭐 재결집을 하든 뭘 하든 간에 90년대 한 6, 7년 90 한 6, 7년 되면 정상적인 상황이었으면 자기가 다 말라 죽었어야 돼요. 당연히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안 말라 죽은 데는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죠. 네? 이게 이제 저지 아버지 부시죠. 아버지 부시 때 이제 미중 밀월이 이 완전히 본격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91년 연말부터 92년에 이제 우리 뭐 한중 수교도 하는데 91년에 아버지 부시가 천안문 사태를 그냥 눈 감아주고 중국과 미러를 확실히 보장을 하고 우리는 한중 수교를 해요. 그때 이제 뭐 어제 말씀도 했듯이 그 상당히 중요하게 한중 간의 수교에 있어서 절도 있게 예, 아무리 그때 뭐 탈냉전이라고 하더라도 그랬어야 되는데 몇 가지를 빠지고 그냥 묻지마 말하자면 친중으로 시작을 해버렸죠. 예. 그러니까 미중 미러리 되면 네, 예. 한중 미러리 되고. 예, 예. 한중 미롤이 되면 남북 미롤이 되는 거거든. 남북 미롤은 이제 햇볕 정책이라고 합니다. 미롤 삼중주죠. 자, 보십시오. 미중 미롤 91년, 한중 미롤 한중 수교 92년, 남북 미롤 93년부터 DJ 98년이 아니라 93년부터 햇볕 정책이라는 게 나옵니다. YS 때 예. 이미. 예, 예. 이제 딱 저 공식이에요. 예, 미중 예. 미롤, 한중 미롤, 남북 미롤. 저렇게 되니까 야, 그 전에 젊었을 때 무슨 저기 그, 저 김일성 좀 수령 좀 받들어 모신 게 무슨 상관이야? 지금 다 그렇게 잘 가는 거 아니야? 서로 이렇게 돼서 저게 기세 등등하게 이제 살아나는 거야. 베이징과 평양을 뒤에 업고 그리고 주사파가. 93년에는 남북 미를 햇볕 정책이 그 선언이 되자마자 평양은 핵 위기를 일으켰죠. 핵무장 예. 노골적으로 하겠다. 예. 자, 그게 이제 로또죠. 로또죠. 저는 이 로또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김일성이가 권력 잡은 거랑 똑같아요. 그렇죠. 김일성이가 원래 죽을 자리에 있었죠. 55년도. 그렇죠. 56년도에. 55년도에 김일성이가 안 죽으려고 박헌영이를 사형을 집행을 하고 56년경에 이제 55년 말일 텐데 후르쇼프가 집권을 하고 집권하면서 56년 초에 후르쇼프가 스탈린 격하운동을 하죠. 예. 그러면서 북한에 관해서 김일성 제거 노선을 가요. 예, 예. 정책을. 예. 그래서 원래 56년 한 봄부터 김일성 제거로 돌았어. 예. 그래갖고 평양에 있는 반 김일성파가 거기엔 연안파 포함해서 중국계. 전부 이제 저 김일성이 저거 잡아 죽인다고 날뛰기 시작을 했는데 그해 가을에 헝가리 사태가 터졌어요. 헝가리가 터지니까 그때 그때 말하자면은 그 헝가리 군인과 경찰이 시위를 진압하는 걸 거부했기 때문에 소련군 탱크가 들어가서 약 3만 명을 깔아 죽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헝가리 인구가 600만 뭐 이렇게 됐을 때일 거예요. 3만 명 죽었으면 그게 몇 프로냐면 0.5%쯤 돼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한 20만 명, 25만 명 깔아 죽인 거예요. 네. 미팔군에서 미군 탱크 나와갖고 예. 한국 사람 한 20만 명 깔아 죽인 거 그게 헝가리 사태 본질이에요. 그래 놓으니까 후르쇼프가 겁이 바짝 난 거라 이걸 김일성이 드러냈다가 불안정해지면 예. 어떡하냐. 그래갖고 야 일성아 계속해라 계속해 너 착하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56년 말이야. 그게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칼 뽑고서 어떤 개땡땡들이 나 죽일라 그랬어 하고 다 숙청 들어가잖아. 그게 종파 숙청 사건. 종파 숙청 사건. 이 종파주의 갓나 땡땡들하고. 근데 이제 저 파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때 부다페스트 학살 때 좌파가 전향한 게 아니라
막시스트들이 전쟁하는 게 아니라 우파가 살아나갑니다. 우파가 살아나는 거야. 살아나면서 몰려 있다가 살아났다가 소위 말하자면은 이 스탈린주의자들하고 대서양주의자들하고 저희 영미적인 대서양주의자들이 아주 소수 레몽아롱하고 몇 명밖에 안 되는 그거였는데 그 사람들이 전체주의가 가지고 있는 이 말하자면 파괴성과 악마성을 다시 이론적으로 그걸 해요. 뭐 지식이나 아편이라든지 뭐 등등은 고전으로 해야죠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뒤에 이제 그 체코사태 68년도 그다음 그러니까 이제 파리의 그 저기 68혁명 거기에 또 반대되는 체코사태가 또 나오죠. 말하자면은 부다페스트 사태하고 그 유사한 방식으로 해서 제한주권론으로 해서 사회주의 모국 소련은 주권을 유성국에 대해서는 혹은 뭐 동유럽에 대해서는 너희들은 주권은 반쪽밖에 안 돼. 우리가 우리한테 달라들면은 이렇게 탱크로 짓밟아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나왔고 예. 그다음에 이제 75년에 베트남 보트피플 그 사이에 그러니까 한 68부터 68이 확 올라갔다가 떨어져 뭐 안정화되고 한 10년 사이에 그게 되죠. 말하자면 이제 전체주의에 대한 이제 좌파들이 전향을 가집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했던 건 뭐냐면 김일성이 그런 김일성 보면 이렇게 죽은 자리에 몰렸다가 로또 맞아가지고 확 살아나요. 그렇죠. 예. 그게 55년, 56년이 그거야 김일성한테는. 여기 지금 여기 주사파가 똑같다고요. 90년대 초에 죽을 자리에 몰린 거야. 그렇죠. 그랬다가 이게 갑자기 세계 질서가 미중 미월, 한중 미월, 남북 미월로 확 바뀌니까 확 살아난 거 자기들 세상으로. 그렇죠. 그때 뭐 좌우 관계 없이 뭐 이념이 뭐냐 그러면서 다 글로벌리즘 전도 뭐 세계화다, 뭐 지구화다, 뭐 이제는 뭐 자본주의 겉으로는 그런데 뒤로는 침북이죠. 그렇죠. 침북이지. 침북이고 종북이지. 그리고 종축이고 그건 앞에 립서비스고. 립서비스고.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간첩 면허 가진 걸 가지고 저기 처벌 안 받았다니까. 그렇지, 그 이야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놓고 간첩질 할 수 있고, 나 옛날에 간첩이어서 장학금 좀 받았지 뭐 어때? 이러고서 그냥 내놓고 다니면서 권력 잡고 권력 게임하고 할 수 있는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예. 그 안 죽죠, 당연히. 안 죽죠. 거기다가 YS건 DJ건 걔들 막 뽑아서 막 뽑아주고. 길러주는데 한 세대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지 뭐. 정과가 스펙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간첩이 스펙이다. 간첩이 스펙이다. 정권은 스펙인 건 괜찮아. 간첩이 스펙인 거예요. 그렇죠. 스펙 관리하려면 간첩질 했었어야 돼. 그럼 맞아요. 이제 그런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기사회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로또라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게 90년대에 일어난 로또예요. 예, 예. 근데 지금 2020년대 30년 후에 파산이야. 로또 맞은 사람들 다 파산하잖아. 이 파산이 뭐냐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근본적으로 중국의 자충수입니다. 이게 이제 그 중국이 내부적이든 외부적이든 여러 가지 한계 봉착을 했고 그에 대한 대응이 굉장히 반동적으로 했어요. 그리고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동안 뒷배를 봐주거나 제휴를 했던 글로벌리스트들이 이제 슬슬 떠나갑니다. 떠나갔고 지금 이제 떠나가고 이혼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유는 미국에 이제 트럼프가 나오고 또 최근에 이제 MTR이라고 하는 마가 트럼프 리퍼블리칸의 도전이 돼서 다시 재정비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되고 그 다음에 이럴수록 미국과 중국은 더 대립하게 되고 이 게임은 이 국제정치적 게임과 전쟁은 상당히 구조화가 되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소위 로또 맞은 마적대들이 기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후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클라이밋 체인지인데. 예, 예. 그러니까 이 마적대가 원래 그 생존할 수 있는 기후 조건은 뭐냐면 미중 미러리예요. 그렇죠. 그런데 기후가 미중 미러리 만약에 열대 우림이라 그러면 미중 대립은 한대 사막이야. 한대 사막이죠. 네. 기후가 한대 사막 지대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멸종으로 간다고 이렇게 네. 되면 네. 이게 순식간에 몇 년 만에 이러니까 적응도 못하고 거기다가 살이 빠져서 고생하면서 견디는 훈련이 돼 있으면은 살아남아요. 근데 이게 마적대로
30년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치부를 하는 마적대로 이게 변신해 있는 상태라서 기후가 이렇게 바뀌면 견딜 수가 없는 견딜 수가 없죠. 이제. 다른 방식의 네, 그런 상태예요. 예. 그럼 이제 중국의 자충수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그냥 간단하게 풀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중국 공산당 한계 생산선 체감법칙이든 어쨌든 간에 그 체제적인 문제에다가 인적으로는 관시 자본주의에 딱 그 부패와 그다음에 구조적으로 한계 생산성 체감 법칙에 딱 걸려 있는 위기의 상황에 봉착을 했다. 첫 번째가 구조고 그다음에 이제 권력 체제는 완전히 뭐 영구 숙청하고 뭐 전체주의를 넘어서 황제 전체주의 체제로 변한 거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제 그 밖으로 문제가 안 됐지만 최근 한 트럼프 이후에 이제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하는 게 극단적인 내재된 인권 유린 그리고 제노사이드 충분히 제노사이드로 부를 수 있는 극단적인 인권 말살이 지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급대가리 없이 이제 여러 가지 수출 잘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힘을 지정학적 그 팽창 도발 침략 뭐 이런 것들이 예, 진행이 돼서 이거는 레버스블 돌이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이거는 망하거나 아니면은 이 상당한 딜레마적인 아주 그 모순적인 상황에서 예, 이 자충수를 계속 지속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네, 그래서 뭐 그 이제 이게 이제 전대협 한 청년이 마적대 세력의 입장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 기후가 갑자기 바뀌었어. 자기들이 살 수 없는 기후로 바뀌어 있는 상황이라서 네, 예. 윤석열이 이제 숙청 사냥을 제대로 할 거냐? 네, 예. 사실은 마적대에 대한 숙청 사냥이다. 예, 네, 마적대에 대한 숙청 사냥. 그러니까 사람들은 국민은 그걸 원하는 거지. 그렇지. 예. 프로페셔널 숙청 사냥꾼이 돼달라. 네, 예. 그거고 윤도 뭐 그런 얘기 하겠다고 했죠. 네, 예.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펴봤듯이 예, 예. 말하자면 저 이제 여의도에 대해서 윤이 당선되더라도 실제로 거기에 대한 레버리지가 없다, 움직일 수 있는 선이 지금 현재로서 별로 없다, 움직일 수 있는 수단이 여의도를 변화시키거나 움직일 수 있는 수단이 그런데 여의도가 결국은 이 전대협 한총련 마적대 집단과 무기력한 국힘 집단으로 돼 있는데 그 중에서 둘 다 이제 둘 다 굉장히 골아픈 집단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둘 다 이제 대응 방법이 다른 건데 이 전대협 한총련 마적대 집단의 경우에 내부는 사교 신도에서 마적대로 타락했고 외부 조건은 열대우림 즉 다시 말하자면 뜨뜻한 그 미중 밀월에서 한대 사막 살벌한 미중 대립으로 급변을 해서 이게 이 전대협 한청년 마적대는 지금 죽을 자리에 처해 있다. 그렇죠. 자, 이런 상황에서 윤이 여의도에 직접적으로 손을 크게 볼 수 있는 그 수단이 사실 없다. 그게 답이죠? 이게, 예. 그게 없다는 게 답이다. 왜 이런 역설이 성립하냐. 이제 이 얘기를 할 때가 된 거죠. 예, 예. 예. 그래서 지금 윤의 그 강점은 뭐겠어요? 수단이 없다는 거 외에 그거는 약점일 거고. 일단 기후가. 그러니까 미중 밀월이 미중 대립으로 변한다라고 하는 환경적인 그 호조건이 예상이 되죠. 특히 이제 미국의 MTR 권력에서는 더욱 더 이제 그게 이제 중간 선거를 지나가고 시간이 갈수록 그런 부분이 작용할 가능성이 개연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 네. 그 다음에 한미 동맹 그 이미 천명이 된. 윤 후보의 그 한미동맹 강화 노선 이게 이미 저런 기후의 변화에 잘 조응할 수 있는 중요한 정치적 자산으로 자기 노선을 천명을 했습니다. 네, 이제 이게 이제 윤의 강점이죠. 강점이죠. 예. 네,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 윤이 취할 수 있는 거 취해야 되는 전략은 뭐라고 생각해요? 대통령이 됐을 때 헌법에 충실하게 되면은 여의도 대통령이 의회 정치를 직접 개입하거나 통제하거나 혹은 리드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의도를 장악하거나 정계 개편을 인위적으로 일으키려고 공작을 하거나 이게 다 불법인 굉장히 불법이고 위험하고 정치적으로도. 예. 그러니까 이게
저항 혹은 그 이제 또 우리 헌법상으로는 뭐 법률이 나오거든 뭐 하거든 훈수로 들거나 아니면 법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부를 할 수도 있고 뭐 그래요. 그래서 저항과 긴장 관계는 유지를 해야 될 겁니다. 긴장을 통해서 그 시간 벌기를 해야 된다. 큰 상황. 특히 그러면 이게 내가 무슨 생각이 나냐면 박근혜 정부 때 법안 거부하고 막 그래서 여의도랑 굉장히 저항했었잖아요. 굉장히 그거 비슷한 상황으로 갈 거다. 그렇죠. 박근혜 정부 말 그 중후반기에 예. 그거 견뎌내야 될 거다. 그렇죠. 그러면서 시간을 벌어야 된다. 그러면 그 시간이 지나면서 외부의 어떤 커다란 변화가 예를 들어 미국에서 중간선거 끝났는데 MTR이 들어왔어. MTR이 들어오면서 상하양원을 다 마가 트럼피즘 공화당에 장악을 하고 반중적인 입장이 내년 초쯤부터 강화된다. 그럼 뭔가 한국에서도 뭔가 부다닥 하는 또 이게 콩이 볶아져요. 그렇죠. 그런 거를 활용할 수밖에 없을 거다. 단지 4.15 부정선거에 대한 진상이 만약에 규명된다면 이건 정치혁명으로 갈 가능성은 있다. 그렇죠. 그건 뭐 구체적으로 지금 뭐 그 부분에 대한 우리가 뭐 예상을 해보지도 않고 진단을 해보지도 않아서 그거는 이 그냥 상황은 굉장한 혁명적인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데서 지금 그냥 카운터만 하고 있는. 그래서 윤은 이제 이 국제정세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대응이 윤의 트레이드마크가 되고 그게 상당 기간 동안 1년이면 1년 동안 그거 그냥 들고서 몇 가지 악법 저항하고 몇 가지 그 폐악질 적폐 좀 걷어내고 숙청하고 사법 처리하고 이러면서 1년이면 1년 버티면서 가야 돼요. 국제정세 어떻게 변하나 기다리면서. 그렇습니다. 그 이제 대통령이 할 일이고. 그 대통령이 할 일이고. 우리 시민은 사전선거 반대라든지 선거법 개정이라든지 교육개혁 등 이런 우리 자신의 정체성과 우리 자신의 아젠다를 추구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뭐 선거법 문제는 이건 이미 우리 대한민국의 존재에 대한 굉장히 위험한 지금 이 지뢰로 등장을 했고 뭐 폭발이 돼서 이게 어떻게 혼란으로 갈지 혁명으로 갈지 아니면 정비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건 먼저 이게 문제를 안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뭐 그걸 수혜자가 된 그걸 이용을 한 부정을 주도를 했다고 의혹을 받는 사람이든 아니면 피해자가 됐던 사람이든 이 문제는 가장 그 간명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개선이 돼야 되고 개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공화시민들이 이 눈을 부릅뜨고 또 지능적으로 잘 대응을 해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그 윤의 이 윤 정부가 만약에 들어오는 경우에 제 기억을 이렇게 더듬어 보면 이쪽 보수 공화 시민과 뭐 그전엔 보수 공화 시민 판이라고 할 수 있는 판도 없었어요. 탄핵 이후에 이게 다 활성화된 거지. 그렇죠. 아무튼 뭐 그 시민과 정부 사이의 관계가 그전에 MB 정부나 박근혜 정부 때랑은 사뭇 다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어떻게 하면은 정부가 하는 거를 이렇게 시민 쪽에서 이렇게 발을 맞춰줄까 뭐 이런 거였었는데 그렇죠. 지금은 그게 아니라 윤은 윤대로 날아가고 시민은 시민대로 날아가야 돼.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왜냐하면 윤 후보가 엄청난 통합을 이뤄냈거든. 뭐 대깨문서부터 시작해서 안철수해서 호남에서 뭐 탄핵파 탄핵 반대파 다 이렇게 상당한 통합을 이뤄냈어요. 이게 그전에 시민이 뛰어다니면서 할 일인데 뭐 혼자서 그걸 했다고 어느 정도 특이해서 그러면 시민은 시민대로 전혀 다른 차원에서 날아가줘야 돼요. 그렇죠. 이 차원이 어떻게 이제 이 차원을 어떻게 구별할 거냐 이 생각 이 어려운 얘기를 조금 잠깐 마지막으로 좀 해보죠. 예. 자 윤의 최대 과제 뭐라고 보십니까? 과거와 미래의 통합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그게 단절되거나 갈등적이거나 투쟁적으로 된 과거 또 미래상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걸 일이관제하게 통합을 해야 되고 과거에 대해서는 지금 뭐 짧게는 우리 30년 동안에 축적이 되어서 마적대 상황까지 온 부분의 숙정, 사정, 사법 처리 그다음 우리 체제도 뭐 여의도 혹은 제도권 뭐 언론 지성법부터 해가지고 중
아주 엄정한 숙정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칼부림 해야 돼. 그게 이제 칼부림으로부터 칼부림 시작해서 해야 돼. 피가 낭자해야 네, 돼요. 그런데 네. 이제 그게 계속 가면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예, 정치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미래는 지금 뭐 물리적으로 뭐 인구 문제, 우리 저 고용 문제 등등 해가지고 미래가 지금 거의 닫혀 있는 듯한 위기를 안고 있는데 그런저런 부분을 저기 대응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문명사적인 전환, 4차 혁명 시대라든지 이런 부분 창조적인 정책으로 이거를 연결을 시켜서 융합을 시켜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는 대통령 정부로서 정책 잘 피고 사람 잘 쓰는 거. 예, 예. 다른 하나는 칼부림 신나게 해서 피가 낭자한 거. 자 둘을 가지고 저기 칵테일을 잘 만드는 게 대통령 윤석열의 과제예요. 기본 과제죠. 근데 이 기본 과제 안에는 시민사회 성장을 위해서 정부가 뭐 해줘야 되냐 이거는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뭐 뭐야 거기에 쉽사리 개입이 뭐야 그 뭐 진작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는 이미 실패한 모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분리시켜서 시민은 시민대로 분리돼서 말하자면은 이 시련을 넘어선 자유공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야 되죠. 이제 시민 자율적인 그 시민사회다운 시민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냥 관측하고 그냥 보고 있어야지 개입 혹은 지원 뭐 이런 것들은 섣부른 지원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저는 그게 윤석열 정부가 시민사회의 성장을 지원하는 거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다. 심지어는 시민사회 수석도 안 뒀으면 좋겠어. 그렇죠. 그냥 뭐 홍보 1수석, 홍보 2수석. 그래서 홍보 2수석은 홍보 1수석은 주로 언론사 상대하고 홍보 2수석은 오피니언 리더 상대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해야지 무슨 시민사회 수석 아니 무슨 시민사회를 왜 챙겨 청와대가. 그렇죠. 저는 그래서 그것도 그러니까 안 써야 될 용어들이 몇 개 있어. 국민통합 웃자고 그거는 잘 모르겠어.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근데 시민사회 수석 이런 건 안 뒀으면 좋겠어요. 홍보 1수석, 홍보 2수석. 설마 그게 다 관제거든. 예예. 예. 뭐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시민사회의 성장을 청와대가 엔지니어링하거나 돕는다 이런 거가 이제 불가능하고 이과 이제 윤석열 대통령 혹은 윤석열이라는 인물의 그 인생 경험 자체가 이런 과제가 뭔지 경험이나 개념이 없어요. 그러면 두 번째로는 대통령이 여기에 끼어들면 이게 위법 불법이 돼요. 그렇죠. 나 참 궁금한 게 있어요. 박근혜 정부의 그 뭐 블랙리스트 사건 조윤선 그걸 왜 그런 식으로 했나? 그게 이제 직접적으로 블랙리스트에 리스팅을 하고 또 도와줘야 될 화이트리스트라고 이랬는데. 나도 너무 황당해서 그거 보면서 조윤선 씨가 순진한 사람이라서 그런 일을 인발부 된 거예요. 그 조 장관이 감옥을 오래 살았지. 그래서 그렇죠. 그 사건이죠. 블랙리스트 사건인데 선행해야 될 게 있거든. 뭐가 선행해야 되냐? 왜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창작품을 평가 비평할 거냐가 선행돼야 돼. 리스트가 선행되는 그러니까, 게 아니라. 그렇죠. 기준이 비평 운동이 선행돼야 돼. 운동으로서 그렇죠. 지식인 운동으로서. 예, 예, 예. 저쪽에 창작가 비평이라는 비평지를 가지고 문화판을 뒤흔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쪽에도 또 창작과 또 비평이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또 창도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또 창도비를 만들 생각을 해야지. 그럼 또창토비는 정부에서 못 만들잖아. 그러면 또창토비를 만들래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울고만 다니면 되는 거야. 그냥 그 청와대 수석이 그냥 그렇죠. 독지가들 만나서 그것도 독지가도 꼭 골라서 만나야 돼요. 예. 저기 뭐야 그 기업을 하는 독지가가 아니라 예. 개인 자산을 잔뜩 가지고 있으면서 저기 현업을 졸업한 독지가. 예예. 그래서 탄압을 받을래야 받을 수 없는 독지가.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리스팅을 해서 그냥 밥 먹자 그래서 그 또장또비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요. 있어야 되는데요.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거는 공무원으로서 하는 얘기. 이러고서 울고만 다니면서 그다음에 갑자기 그냥 누구 만났을 때 그냥 야, 그 회장 만났는데 참 나라 사랑하시던데 하고 한마디 하고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게 일이. 그런데 뭐냐면 그래서 이 윤석열 정부가 이런 일들을 잘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아직 안 하시는 게 좋아. 아, 근데 뭐 일단 권력 정부와 관련해서는 일단 청와대 그 뭐 잘 될지 모르겠지만 청와대는 민관 위원들 중심으로 하는 기획 기능 큰 선을 잡고 방향을 잡는 쪽에 그다음에 비서 기능을 최소화시킨다. 요 두 가지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뭐 윤석열 지금 후보 그런 좀, 말을 했죠. 하고 그다음에 이제 광화문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예 청와대를 다 그냥 정리를 하고 광화대로 광화문에서 정부와 관련된 정부의 그 수장으로서 행정권을 지휘하는 사람으로서는 그건 내각에 맡겨서 책임을 두어서 권한 위임하고 책임을 주겠다.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는 방법에서 내각이 실질적으로 정부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하겠다. 그 두 가지는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우리 헌법에서 그게 되면은 굉장히 좋은 이 모범을 하나의 모델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될지 안 될지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제가 보면은 뭐 그렇게 잘하려고 뭐 그냥 막 뭘 할 게 아니라 예. 원칙대로만 하면 돼. 원칙대로만 하고 시민판 뭐 특별히 키워주려고 뭐 해줘야 되냐 이런 얘기는 듣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저기 그 탄핵 사태가 나오기 이전까지만 저기 이명박 박근혜 끝까지 다 포함을 해서 시민단체나 혹은 시민운동 혹은 시민사회가 이런 자생적이고 자율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설정을 하고 또 조직을 움직이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약하고 굉장히 관에 의존하거나 정치나 권력에 의존하는 그런 일종의 심부름꾼 비슷한 방식으로 움직여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016년 10월 이전입니다. 지금부터 6년 전을 생각을 해보면 사실상 지금 우리가 보는 이런 시민사회는 없어요. 없어요. 네. 없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토요일 날 일어나는 집회 중에 제일 작은 집회가 있다고 쳐요. 뭐 1톤짜리 트럭 하나 불러가지고 사람 한 4, 50명 모였다. 그러면 그런 집회 하나 열리면 거기에 반드시 누군가 돈을 댔어. 그렇죠. 네. 주로 전경련에서 한 200만 원, 300만 원 주면 그 일이 벌어져요. 전경련에서 돈 안 받고 가끔씩 집회한 건 저밖에 없어. 그래서 저는 그냥 또라이 취급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저만 해도 또 그리고 오디언스가 없어요. 제 말을 이런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어. 그렇죠. 또 이런 말을 전달할 수 있는 유튜브 같은 채널 그런 통로도 없어. 예. 그게 2016년 10월 이전의 시민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달라졌잖아요. 우리가 자생성을 갖고 있고 우리가 생태계를 갖고 있다고 작지만. 그게 그러면 이제 어려운 과제지만 시민은 뭘 해야 되냐는 거지. 시민은 이제는 지능, 고도의 지능을 갖춰야 됩니다. 이게 관점과 사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아주 끊임없는 소통과 토론과 대화를 통해서 그 신중하고 진심 있는 이 토론을 통해서 보수공화주의라고 하는 이 관점과 사상을 내장을 시켜줘. 그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전략도 뭐 막 그 이 조직과 캠페인을 만들 때 조직을 만들고 어떤 이슈에 대해서 캠페인을 하고 또 캠페인을 하면서 어제 우리 변호사님 말했죠. 두 발 걷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즉 조직과 캠페인이 선순환하면서 이 확장되고 심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고 근데 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조직을 할 때 어떤 유니트에서 어디에서 할 것인가 또 이런 부분을 좀 다시 한번 강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저는 뭐 결국은 언제 될지 몰라도 국회의원 선거구와 행정동 단위까지 조직이 돼야 돼요. 예. 그러면 그게 약 2만 명 조직이에요. 만 그러니까 간부들 중심으로 행정동에 3명씩. 예, 예. 그러니까 교회, 성당, 공산당. 죄송합니다. 공산당의 교회 조직을 카피해 왔거든요. 예, 예. 세포를 만들 때 세포 구성 최저 숫자를 3명으로 봐요, 보통. 예, 예. 그러니까
행정동에 3명씩 가면 그 만 명이고요. 그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구는 이제 규모가 크니까 한 7명, 뭐 9명 이러면은 그게 한 1,500명 돼요. 네, 예. 그러면은 만 한 1,500명, 12,000명이 그게 골간 조직이야. 뼈대 조직인데 이런 뼈대 조직이 되려면 바깥에 살집까지 하면 한 4,5만 명짜리 조직이에요. 그렇죠. 예. 그게 되면 대한민국 바뀌어요. 바뀝니다. 예. 그리고 그게 그냥 그 정도 조직이 돌아가려면 사상과 관점이 굉장히 고급지게 세팅되어 있지 않으면 그런 조직이 안 만들어지죠. 그런 분산형 조직이기 때문에. 예, 예. 그러니까 그냥 어느 서울에 뭐 어느 특정 요일날 모여갖고 으쌰으쌰 하자. 이거는 분산형이 아니잖아. 예. 집중형이잖아요. 그렇죠. 예. 집중형 조직은 사상과 관점이 세련되게 세팅이 안 돼 있어도 예, 예. 고급지지 않아도 그냥 열기 서로 간에 열기를 가지고 돼요. 그렇죠. 순박하게. 그런데 이거는 서로 천리밖에 떨어져서 손발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예, 예 고급져져야 되거든. 그래서 네. 저는 이제 그냥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자 윤석열 정부는 뭐 등장한다면 네. 당선된다면 윤석열 정부는 한편으로는 피바다 벌리고 한편으로는 제대로 된 국가운영 정부가 된다. 네. 시민사회는 신경도 쓰지 마라. 아마 신경도 못 쓸 거다. 예, 예. 시민은 그 대신에 시민운동 우리 보수 공화시민 하는 사람들은 뭔가 그러니까 그 뭔가 이렇게 세대가 바뀔 정도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지능과 전략을 탑재하지 못하면 도태돼 갈 거다. 그렇죠. 왜냐하면 세상이 편안해지거든. 편안해지죠. 네. 편안해질 수 있어요. 이게 까딱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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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같은 사람들은 세상이 시끄러워야 뭐 좋은데.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그 고급진. 그래서 우리는 우리 과제가 이제 만약에 이제 요번에 3월 9일 대선에서 3월 10일 날 윤석열 당선하는 순간 이제 머리통 싸매고서 고민에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시민운동으로서 살아남고 발전할 수 있냐. 그렇죠. 그래서 그게 윤석열의 또, 시간과 시민의 시간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기본적으로 구조로 이 자율적이고 자생적이고 지능과 관점을 갖추고 한 이 아주 견고한 이 시민 이 단체 시민 운동 영역이 하나둘 만들어져야 아 이거 이게 이제 지속성이 국가가 갑자기 혹은 정부가 갑자기 이런 우리가 몇 년 동안 겪었던 이런 황당한 위기 상태에 안 빠지고 할 수 있는 중요한 이 현대 정치의 구조입니다. 네. 그걸 만들어 가는 거죠. 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뭐 이제 좀 김칫국을 좀 마셔봤습니다. 예, 윤 정부가 예. 등장한다는 전제 아래 예, 예.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 수 있나 그 기본 언저리를 이렇게 아주 추상적으로 덮어봤습니다. 예, 예. 네. 오늘 조 박사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